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은영입니다. 저는요, 의왕에서 왔고요. 우리 충주 시민 여러분께, 그리고 또 충청도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싶어서 지금 막 달려왔습니다. 저도 충청도의 딸입니다. 저는 청주 출신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꼭 오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상설 장터에 왔는데요. 이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나라님이 경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니까, 경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시민 여러분,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녹취록 들어보셨죠? 귀찮아서 대통령을 하기 싫다고 합니다. 하기 싫으면 물러나십시오. 민주당보다 보수당이 더 싫다고 합니다. 뽀개버리겠다고 합니다. 뽀개버리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에 많이 나가는 대통령 처음 봤는데요. 외국에 나가면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지금 뉴스를 보니까요. 3억 달러 외국에 기후변화 기금을 쾌척하겠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도 좀 돈 좀 쾌척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녹색 사다리 놓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61.1%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에 61.9%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무위원들, 장관들에게 민주당, 야당과 싸우라고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택시비보다 버스비보다 택시비가 더 싸다고 하는 천원 총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총리인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수 중도 합작 집회를 한 지가 벌써 해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남은 거는 누구만 움직이면 될까요? 중도 표심만 움직이면 됩니다. 지금 중도 표심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안정을 위해서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중도 표심의 응답은 31%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중도 표심이 55%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과 함께 계속 중도 표심과 함께 이 정권 탄핵, 하기 싫은 대통령 물러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